이 감정 평가 방식은요, 이론도 나올 수 있고, 계산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론에 대한 거는요, 거기 우리 그 테마 34에 주어진 것 있죠. 예, 그 정도만이라도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가 방식이 있잖아요.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가액을 구하는 애 있죠. 걔가 원가법이죠. 그럼 원가법에서는 뭐를 구하냐면 적산 가액을 구하잖아요. 적산 가액은 제조사 원가에서 감가 수정 있죠. 감가 수정이라는 게 결국 감가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감가 수정이라는 게 가로놓기로 해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 있죠. 그게 적산법. 적산법에서는 적산 임료를 구하는데 적산 임료는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하고요. 기대이율. 여기에다가 필요 재경비 있죠. 예, 이거를 가산해서 구할 때 이거를 가로놓기로 준 거예요. 여기 들어갈 게 뭐냐. 그러니까 요런 거를 정리해 주는 게더 필요해요. 요런 게. 이런 걸 시험에서 이걸 인용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비교 방식이 있죠.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고요.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할 때는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는 이게 수익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액을 구하는 것 있죠. 그게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 얘네를 가끔씩 내는데 요거는 가액을 구하는 애 있죠. 가액 구하는 애가 가수환이에요. 그리고 임대료 구하는 애가 임수분이에요. 요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주로 얘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용까지 쭉 정리해드렸죠. 예. 그래서 오히려 34번을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 그 23페이지 거기 가시면 상단 박스 밑에 있죠. 거기 보면은 적산법이 있죠.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해서 시험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기대이율을 곱해서. 그죠? 예, 그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이 있죠. 이 임대사례비교법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바로 임대사례비교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억은 거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기대이율. 니은에 들어가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예. 그 다음에 디귿 있죠. 수익 입력 구하는 게 뭐? 수익 분석법. 그렇죠? 예, 실전에서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비용성의 원리.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무슨 법? 그게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임료 구하는 게 무슨 법? 수익 분석법. 예, 이것도 시험에서 출제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3방식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조사 원가에 뭐를 해서? 감가 수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박스에 있을 때 있죠. 예, 가가 비용성의 원리고요. 예, 그 다음에 나가 가격 구할 때나 있죠. 예, 이게 예,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료 구하는 다 있죠. 예, 걔가 수익 분석법. 요게 이제 두 번째 박스죠.
세 번째 박스에 보면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조할 원가에 뭐를 해서 감가 수정. 예, 그다음에 거래사례법을 적용할 때는요. 거기 니은 있죠. 그게 사정 보정.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니은의 비교고요.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박스죠. 예, 원가법 중에서 적산법 등 그다음에 기업이 비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니은이 보게 되면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기업법, 임대사례기업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니은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요. 그다음에 디귿은 이건 이제 수익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박스 있죠. 이게 두 번째 박스, 이게 세 번째 박스, 이게 네 번째 박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기초잖아요. 그죠? 그 박스에 있는 내용 갖고 이렇게 다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정리를 해두는 게 더 확실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방식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원가 방식 있죠.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 구할 때 있죠. 예, 그러면 그냥 그런 정도만 알아두세요. 포인트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먼저 제조달 원가 있죠.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항상 무슨 시점이다. 예, 기준 시점 말고 뭐 신축 시점, 준공 시점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예,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요.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 건설을 했던 뭐 기준이다. 도급 건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도급 건설 기준했다는 얘기는 요거는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죠. 예, 이거를 반영한다는 거. 예, 그런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감가 수정할 때 있죠. 감가 수정이라는 게 결국 뭐 구하는 거냐면 감가에 구하는 거예요. 예, 감가에 구할 때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여기서의 얘가 정액이죠.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 거예요. 얘는 정률이니까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한 거고요. 상환기금법만 복리에 따른 뭐를 발생한다. 이자를 발생하고요. 얘들로 구한 감가액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관찰 감가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럼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예, 주관적. 예, 그런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감가 수정하고 감가 상각의 비교라고 해놨죠. 여기서는 이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기준한다는 거. 무슨 원가? 예. 그 다음에 기업 회계상에 여기는 예,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 예, 요거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는 현실적인 감가액을 구해야 되니까 관찰 감가를 얘네 인정을 해요. 근데 얘는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니까 관찰 감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비교 방식에 대한 논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 채택 기준 나와 있죠. 몇 가지 있냐면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시험상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칸에 시점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 시점을 알 수 있어야 시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걔네가 혹시 기억이 잘 안 되시면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을 비교하게 되면은 비준 가액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시지계면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면적은 개별 요인 비교 항목이니까 대부분 개별 요인에 포함해서 구해요. 이거 네 가지죠. 사시지계. 그게 그 거래사례 수직 기준이에요.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행의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에 구하라고 해놨죠. 예. 그럼 거기 가시면은, 자, 거래사례 내역이 주어져 있는데, 거래사례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예, 3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지가 변동률이라고 주어져 있죠. A도시 주거지역 몇 프로 상승했대요. 4%. 그럼 여기서 특별한 사정보정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조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거의 안 줘요. 특별한 사정보정 요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지가 변동률이 4% 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100분의 104란 얘기죠. 그러면 1.04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례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지역 요인을 보면은 거래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돼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통상 얘도 생략을 시켜요. 근데 개별 요인을 보게 되면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열쇠해야 돼요? 5%. 5% 열쇠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0-5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분의 95니까 0.95가 되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대상 토지의 면적은 120이고요. 사례 토지의 면적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20이죠. 그러면은 1.2가 되겠죠. 그럼 이거 3개 곱하면 돼요. 1.04 곱하기 0.9 곱하기 1.2 있죠. 예, 그거를 3억 원에다가 곱하시게 되면은 금액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나온 금액이 3억 5,500 뭐 68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예, 이게 기출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거야. 근데 항상 이거 하실 때 얘네가 보정 들어갈 때요. 기준이 사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부동산? 예, 대상 부동산일 때 얘네가 전부 다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비율 수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가 우세하다 그러면 더 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우세하다 그러면 그 수치만큼 더해주면 되고요.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20% 우세하다 그러니까는 100분의 120이니까 20 더해서 1.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령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예? 뭐요? 아, 그건 여기요. 예. 아, 이런 거죠. 사례 부동산 있죠.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그죠? 그러면 대상이잖아요. 얘는 그냥 100이잖아요. 그럼 사례 있잖아요. 20% 쌌으니까 20 빼주면 되죠. 그럼 80분의 100. 예, 그러면 1.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다가 분모는 분자는 여기에다가 예,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대입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계산은 그래도 마지막에 푸셔야 된다는 거. 예,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저기 했냐면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산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워보니까는 쉽잖아요. 아니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에 막 덤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산 문제를 쉽게 하는 게 해서 푸는 걸 알려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조절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산은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끝까지 이론을 다 푸시고 마지막에 계산을 정리하실 때 내가 자신 있는 패턴에 들어가서 정리해 보라는 얘기죠.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시가 기준법 있죠.
공식과 기준법은요, 이렇게 들어가요. 비교 표준지에다가 시점 수정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비교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가치를 이제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갈 때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정 보정은 생략해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그 옆에 문제 보게 되면 비교 표준지의 가격이 공시가가 200이라고 줬어요. 평방미터당.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기도 지가 변동률 주어지죠. 그러니까 시점 수정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분기별로 발표해 주니까.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래요? 5%면 100분의 105가 되니까 1.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볼 때 가로 조건은 몇 프로가 열쇠야 돼요? 5% 열쇠하면은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러면 0. 얼마? 예, 9호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20%가 우세하죠. 예, 그러면 20% 우세하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다 한 거예요. 이거 3개 곱하면 되죠. 1.05 곱하기 0.9 곱하기 1.2 나온 수치를 200에다가 곱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239만 4천 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배우시고 나면은 얘네들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요. 예?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수익 방식이라고 있죠. 얘도 근래 나오는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게 줬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접 환원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수익 가액을 구할 때 순수 이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잖아요. 그럴 때 최근에 나온 계산 문제는요. 여기는 환원율은 그냥 주고 가유순 아시죠? 예,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는 방법으로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수익 방식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환원율이. 예,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이쪽에서는 이론을 내지는 않고요. 계산 문제로만 주로 나왔던 거예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뒤에 가면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론으로 거기에 에르두법이라고 있죠. 걔는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하고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세금은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거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에르두법 있죠. 예, 이건 우리가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LG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거. 그리고 얘가 세전을 기초로 하니까 뭐는 반영할 수가 없다. 예, 소득세는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부채감당법이라고 있죠. 요게 누구의 입장에서? 얘만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 구하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라도. 그래서 여기 어떤 이론이나 이거를 접근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거기 테마 38번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상의 물건별 평가 있죠. 예, 얘는 맞춰줘야 돼요. 예. 이걸 또 학생분들이 제일 자신있어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다가 다 구별을 해드렸어요. 그죠? 예, 박스 안에 보면 원가법으로 구하는 거, 거래사례비법으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거까지 다 넣어드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장 주식 하시죠? 상장 채권 있죠? 얘들은 상장이 됐으니까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래사례비법으로 구해요. 근데 비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채권은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는 거. 거기 그러고 다 해드렸죠. 그리고 거기 원래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동산 있죠. 예, 여기서 자동차하고 동산은 거래사례비법.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원가법으로 구하는데 얘들이 전부 다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 가액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감정평가 절차 나오죠. 절차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기본적 사항이 확정해 보면 이 기준 시점 나와 있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대상 물건 확인이 있죠. 감정평가업자는 실지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감정평가업자는 실지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 방법의 산정 및 적용이라고 해놨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박스에. 아까 우리가 박스 문제 풀었을 때 있죠. 예, 그래서 그때 거기 2번의 비교 방식의 공시가 기준법 있죠. 그게 가로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요즘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에 그 밑에 가면 용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용어에 보면 기준 시점이라고 있잖아요. 용어에서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용어를 기초로 물어본 건지 아니면 그냥 감정평가 규칙상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양가로 1번에 시장 가치도 출제했고요. 2번에 기준 시점도 출제했고요. 양가로 4번에 가치 형성 요인은 답이었어요. 답으로도 냈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있죠. 예, 얘들 다 출제한 거예요, 지문으로. 그래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냐,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냐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양가로 12번에 가면은 감가 수정 있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하라고 돼 있죠. 그걸 가산해서 그래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게 또 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가면은 13번에 인근 지역이라고 있죠.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 공유하잖아요. 개별 요인 공유한다고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인데 유사 지역이라고 바꿔서 준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이론상에서 출제자들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 안에서 선방식에 관한 부분을 드러내더라도 아까 여기 원가 비교 수익 방식에서 칠판에 판세드린 내용 있죠. 그거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냅두자. 나오면 그냥 계산 문제라고 취급하자라고 빼두는 대신에 물건별 평가나 용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가격 공시 제도라고 나와 있죠. 예, 요게 이제 테마 40번인 거예요. 그래서 40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테마를 40개로 쪼갠 거예요. 40개로. 그럼 우리가 가격 공시 제도에서도요. 토지 있죠. 예. 표준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의 요 표준지 공시가의 역할은 뭐겠어요? 표준지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 공시가예요. 과세를 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예, 개별 공시가를. 그래서 이제 얘네 공시 기준일 있죠? 이거는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택도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으면 단독도 표준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표준주택이 하는 역할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얘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택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있죠. 그거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라고 그랬죠. 얘는 표준과 개별을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얘도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이라고 그랬고요. 결정 공실이 틀리다고 그랬죠. 얘가 2월 말일이고 5월 31일, 4월 30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정 공시주체 기억하시죠? 이건 뭐 기억하시죠? 얘기해 드렸죠. 국시 국시 국이고 개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죠. 이의신청 누구에게? 결정 공시주체에게.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 있죠. 예,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또 며칠 이내. 예.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있죠.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개별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개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그죠? 이의신청도 똑같이, 기간도 똑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정리가 돼 있다라고 가정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자, 세부적인 거 몇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토지 있죠? 아, 표준지 공시가를 보면은 결정 공시처가 국장이죠. 근데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사정 보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표준지 선정 기준이 있죠. 국 공유지의 토지 있죠. 얘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대부분의 이 국공유지가요, 대부분 잡종지죠. 면적이 광대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게 기준이고요. 네 번째 칸에 가면 표준지 평가 기준이 있죠. 거기 보면 나지 상정 기준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이고요. 실제 용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인 거예요. 공시 기준이니까 1월 1일 있죠. 예, 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 현장 조사 당시 이용 상황이라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 사항이 있죠. 토탈 몇 가지냐면 8가지 있죠.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세는 표준지에만 들어간다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이의신청 뭐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개별 공시가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토지가격 비준표 있죠. 토지가격 비준표는 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된 토지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얘를 산정할 때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제 똑같다라고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주택에 거기 보면 맨 위에 박스에 단독주택가격 공시 있죠. 한국감정원에서 현재는 하는데요. 거기 보면 한국부동산원법이라고 있죠. 예,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올 12월부터. 예, 근데 그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여러분 시험까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표준주택에 대한 거 결정 공시체가 이제 국장이고요. 거기 보면 최근 1년간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몇 프로 이내? 1%에요, 1%. 요것도 예전에 2%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1% 이내. 공시 기준은 당연히 1월 1일이고요. 표준주택의 평가 기준은 전세권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는 공동주택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그 개별주택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있죠. 걔는 따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요. 표준주택 가격이 곧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있죠. 그죠? 얘는 개별 공시가를 따로 산정하지 않아요. 표준지 공시가를 그냥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시험에 잘 인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요. 이의신청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것은 표준주택이 아니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죠. 예,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부동산이고요. 그죠? 집합하고 표준 부동산은 누가? 그거는 국장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까지 뭐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3회차하고 4회차가 남아있죠? 모의고사가.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또 있을 거예요. 마이군.
그냥 또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3회차 봤잖아요. 예, 내가 그냥 한 60점대 갈 수 있느냐. 60점이 아니고 50점대라고 그러면 플러스 4개를 해보자. 다음에 몇 회 때? 4회차 때. 근데 4회차 때 여전히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마지막에 최종에 한번 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이 보면 기본 문제집도 있고 이런 이제 모의고사로 이제 해서 이제 문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문제만 하더라도 수백 문제라고요. 모의고사 4회만 하더라도 4, 46, 160인데 우리 한 번 더 보니까 200 문제라고요. 최소한 그런 내용 정도만 알아두셔도 60점을 맞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걸 갖고 점수를 딸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똑같아요. 다른 데서 벌써 문제를 봤는데 처음 본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절대로 당황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에?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부분에 있을 때 꼭 필요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새로운 어떤 용어나 단어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는 거는 한두 문제 지나잖아요. 걔가 당락에 크게 영향은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론에 대한 마무리 잘 해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동영을 봤을 때 과연 몇 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뭐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최종 모의고사 볼 때는 그래도 전원 참석하셔가지고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아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 2차에 올인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이니까는 이 시간에 이제 2차라는 건 똑같은데 문제를 풀 때는 와서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총론서부터 이렇게 배우잖아요. 경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평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메워지면서 가던 애가 어느 순간 들어가면 얘네가 이렇게 구멍이 난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이 구멍을 메꿔야 돼요. 그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메꿨다고 생각한 애들이 또 빠지는 거예요. 메꾸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날이 시험장 당일이 돼갖고 그동안에 메꿔서 갖고 있는 내용 가지고 그날 쫙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야지만 점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기운 돌리시고. 예? 그래도 많이 늦으셨다니까요. 많이 늘었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들 하셨으니까. 그죠? 기운 돌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